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 5월 3일자 기사네요. 우크라 하늘에 드디어 F-16 뜬다는데 러시아는 이미 대비 끝이라는 기사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우크라 공군 5월 부활절 이후 실전 배치 주려면 지난해 줬어야 이미 러시아 방공망 완비라는 기사예요. 주려면 진즉 주지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총알이 부족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전부 우크라이나로 와서 탱크는 있는데 탱크에 총알이 없고 그 군수물자가 도착하지 않아서 군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다 그냥 우크라이나로 항복하고 와버렸잖아요. 그때 당시가 적절한 시기였다는 거죠.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조만간 F-16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오 포스트 등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5일 현지 시간 정교회 부활절 이후에 F-16 전투기가 전선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몇 대에 배치되는지 정확한 배치 시기가 언제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러시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죠. 지난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배치 시기는 계속 늦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면 올해 여름쯤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기사에서 조종사 훈련 기간을 감안하여 F-16 배치는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을 약속받는 45대 중 6대 정도만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YT는 러시아가 올해 들어서 보다 공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공중 지원을 퍼붓고 있다면서 F-16 전투기가 제공권 싸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르몽드는 우크라이나군이 F-16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올해 말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약속받은 F-16 전투기는 네덜란드가 24대, 노르웨이가 22대, 덴마크가 19대 등 60대 이상입니다. 반면에 F-16 조종훈련을 받고 있는 인원은 지난달 기준 10명에 불과하며 연령도 20대 초반이라는 비행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어리군요. F-16 지원이 너무 늦어져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군 장교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모든 무기는 필요할 때가 있다. 필요할 때 주지 왜 이제 주냐 이거죠. 올해는 전선에 F-16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F-16 배치에 대비해서 방공망을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방어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플리티코는 F-16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다 해도 러시아군의 주요 표적이 돼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F-16은 정비가 어렵고 활주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운용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F-16은 미 해병대는 F-16 조종사 출신인 톰 히리터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F-16은 매우 민감한 기체이며 고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민감한 것 때문에 실력이나 이런 이걸 다루는데 굉장히 고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러시아가 총탄이 떨어져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며 탱크의 총알이 떨어지고 먹거리 배급이 중단되어 러시아 러시아 군인들이 배고프다고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에게 빵을 구걸을 할 때 그때 러시아의 반격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때가 적기였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모든 총알이 다 떨어지고
보급이 중단돼서 군인들한테 보급이 중단돼서 탱크만 새 덩어리만 있지 총알이 없으니까 다 손들고 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손들고 나와서 자기들은 너무 며칠 굶어서 배가 고프다 빵을 좀 달라고 하고 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뭐 이란 뭐 중국 이런 데로부터 많은 이제 지원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장비를 재정비해서 지금은 아주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참 욕심을 버리고 자국의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자존심 세우면서 싸움에 싸움을 하고 그러면 두 나라가 다 망가뜨려져요. 얼마나 그 국민들이 참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끝이 없이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군수물자 싸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서로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는 많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큰 대국하고 싸우는데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되고 러시아도 세계 여러 가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이어지고 그러면 러시아도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서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서로 협의해서 전쟁이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 무기로 가지고는 끝이 없는 군수물자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5월 3일 기사 우크라 하늘에 드디어 F-16 뜬다는데 러시아는 이미 대비 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